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이슈 체크 시간인데요. 사실 오늘 이슈 체크 주제가 뭔지를 보고 제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우리나라에 인공지능 법학회라는 학회가 재작년에 한번 처음 설립됐는데요. 제가 설립 멤버이고 지금도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산업을 담기 위한 어떤 정책과 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딱 주제가 아시아 AI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도 기대가 되는 주제를 들고 오셨는데, 바로 미래세테오의 권영배 팀장님 모셨습니다. 권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저도 이 분야 정말 연구 많이 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오늘 제가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자, 저 요즘 근데 인공지능 이슈는 네. 사실 좀 됐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갑자기 또 인공지능 이슈들이 자꾸 많이 불거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뭐 산업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좀 있었나요? 일단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요? 그러니까 뭐, 예,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 뭐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한 4년 전인가요? 뭐 인공지능 하면 대부분 뭐 알파고 이런 거 네. 생각하시잖아요. 왠지 좀 어려운 느낌. 단어 자체도 좀 어렵잖아요. 인공의 지능. 그래서 뭐 한 3-4년 전만 하더라도 되게 좀 어려운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됐었고, 그리고 뭔가 이 컴퓨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슈퍼컴퓨터 왠지 좀 필요할 것 같은 느낌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 삶에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실 만한 거가 그냥 사진 찍을 때 셀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도 인공지능이 있습니까?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요즘 그 최근에 나온 그 스마트폰 광고 예. 보시면 이제 스마트폰이 광고가 이게 거의 뭐 그냥 카메라 광고잖아요. 맞아요. 낙엽 찍으면 엄청 잘 나온다. 뭐 저도 이제 셀카 찍어도 뭐 잘 나올 정도로 예. 이렇게 잘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옛날 같으면은 그 예를 들어서 뭐 밤에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면 이제 좀 전문가가 아니면 이렇게 뭔가 초점 맞추기도 어렵고 밝기 조절도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예. 카메라가 이제 일단 대표적이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음성 인식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뭐 대표적인 인공지능의 기능이 도움을 주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또 옛날로 좀 한 몇 년 전을 생각해 보면, 제가 한 4년 5년 정도 전에 네. 집에 이제 그 스피커 있잖아요. 인공지능 스피커라는 거 있잖아요. 뭐 누구야 불러서 뭐 어떤 음악 틀어줘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음악이 나오는데. 옛날만 해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제 발음이 이상한지 저도 모르겠지만. 원래 얼리 어댑터에서 처음 샀었는데 네. 저 몇 번 쓰다가 던져버릴 뻔했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애들은 그걸 그때 되게 화내요. 저 애 같은 경우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진짜만 너 바보지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게 좀 몇 년 지나고 나서 최근에는 예. 생각보다 잘 알아듣고 그래요? 네. 그리고 좀 주변이 시끄럽더라도 네. 뭐 좀 멀리서 이렇게 말해도 뭐 누구누구야 부르면 네? 갑자기 대답할 정도로 굉장히 잘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음성 인식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기술들이 다 적용돼서 사용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그 사진 찍는 거, 음성 인식, 어찌 보면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좀 쉽게 이미 쓰고 있는 것들인데 거기에 인공지능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뭐 많은 기능들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학회에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발표하는 준비하면서 봤더니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원활하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의외로 또 전후방 산업들의 지원이 많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럼요. 대표적으로 어떤 산업 부분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될까요? 일단 뭐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은 이제 그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네. 분들이 열심히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알고리즘을 개발해야겠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후방, 특히 첫 번째로 하드웨어, 프로세서, 계산을 예. 빨리 해야 되죠. 그래서 그 하드웨어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통신 인프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저희 뭐 이렇게 그 테크 담당하는 저희 애널리스트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면, 스마트폰의 그 AP라고 하죠. 네. 뭐 이렇게 뭐 CPU랑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져 있는 그 칩, 거기에 인공지능 그 연산을 이제 도와주기 위한 그 뭐 뉴럴 무슨 유닛 이런 것들이 이제는 기본적으로 다 이제 탑재돼서 나온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는 옛날 같았으면은 한 또 4-5년 전으로 돌아가면 스마트폰 하면은 그래도 괜찮은 전화기 뭐 이 네. 정도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쓰이게끔
되고 있고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하드웨어들이 다 이렇게 인공지능 연산을 위한 그런 기능들을 다 탑재가 되고 있고 굉장히 뭐 유명한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도 이제 네. GPU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 발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 통신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그 이제 인공지능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말을 했어요. 네. 뭐 시리 같은 거요. 네. 안녕하세요 말을 했는데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저의 디바이스 스마트폰에서 처리를 못하면 조금 이제 다시 이제 그 위에 있는 클라우드로 갔다 와야 되거든요. 네. 거기서 물어보는 거죠. 얘가 지금 무슨 소리냐 물어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제 갔다 오는데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예. 아, 통신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난 무슨 말을 했는데 그렇죠. 이거 지금 반응이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일단 좀 짜증이 좀 날 수밖에 없는 예. 거고 이게 좀 잘 못 알아듣네 그렇게 되는 건데 통신이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게 되면 사람은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못해도 이게 디바이스가 여기서는 뭔가 인식이 실패하더라도 네. 이제 저 위에 있는 클라우드에 갔다 오는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사람은 그걸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뒷받침해 주기 위한 하드웨어 그리고 통신 인프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5G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도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펀더멘탈이었군요.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요즘 인공지능과 함께 연관 검색어로 많이 뜨는 게 엣지 컴퓨팅 뭐 이런 건데 그건 뭔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저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분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네. 또 옛날로 돌아가면 인공지능의 초기 단계.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이제 인식하면 이 디바이스는 어찌 보면 그 당시에는 그냥 일종의 그냥 센서인 거죠. 네. 소리를 들어서 예. 이 소리가 뭐냐 중앙에 클라우드에 보내서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했니라고 이제 물어보는. 네. 그래서 이 디바이스 단에서는 별로 연산을 하지 못했어요. 네. 인공지능 그 뭔가 처리를 못한 거죠. 그런데 네. 이 상황에는 어찌 보면 인공지능의 초기 단계는 괜찮아요. 쓰는 사람이 별로 없고 네. 그랬을 때는 이 중앙에 그 뭔가 컴퓨팅 로드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뭐 거의 뭐 몇 억 명이 만약에 쓴다라고 네. 하면 그거를 하나 중앙에 있는 컴퓨터가 다 처리하려면 굉장히 힘들죠. 과부하 걸리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또 예를 들면 좀 멀리 있다라고 하면 딱 갔다 오는 시간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통신 속도가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네, 네. 물리적인 거리 이런 것들 때문에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버벅거리네 네.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또 단점은 약간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중앙에 그런 클라우드에서 인공지능 컴퓨팅을 하게 되면 약간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각각의 디바이스들의 이제 인공지능 그런 컴퓨팅 기능을 분산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엣지 컴퓨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쓰는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 네. 대표적인 엣지 컴퓨팅 디바이스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기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거고 네. 제가 뭔가 좀 길게 말했을 때 그중에 하나 좀 못 알아들으면 뭐 그런 거는 이제 본사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 그건 극히 일부인 거고 아, 또 이런 데이터들이 중앙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할 수가 있겠죠. 네. 어떻게 보면 엣지 컴퓨팅의 가장 보편적인 수단 어떤 디바이스는 이제 스마트폰이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점점 저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서 아까 그 우리 셀카 찍을 때도 인공지능이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걸 저도 미처 생각 못했는데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바짝 인공지능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러면 분명 우리 삶에 분명 장점들이 많겠죠. 그럼요. 네. 일단 뭐 저 같은 사람도 사진을 꽤나 그럴듯하게 찍을 수 있겠네요. 눈 좋으신데 왜 그러세요? 아니요.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으니까. 아니,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뭐 대충 말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 굉장히 예. 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뭐 속된 말로 좀 노가다스럽게 많이 했었던 것들을 네. 귀찮았던 것들을 인공지능이 처리해 주는 거. 막 이렇게 타이핑하기 귀찮으면 대충 뭐 이렇게 메시지 왔을 때 말하면은 이게 다 이제 텍스트로 바꿔서 다 넘어가 주니까 굉장히 편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기술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엣지 컴퓨팅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엔 중앙에 있는 거를 분산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이런 인공지능도 이제는 분산형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지역화돼 있고 아니면 네. 더 나아가서 엣지 컴퓨팅 디바이스가 스마트폰이라는 나랑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를 나에게 맞춰서 여기 있는 인공지능을 저에게 굉장히 개인화돼서 트레이닝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어찌 보면 이런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스마트폰은 제 억양을 더 잘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투에 좀 더 학습이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만약에 좀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음성 인식을 하는데 이 인공지능은 저기 뭐 어디 아프리카에 있는 그 뭐 소말리아 이런 거는 몰라도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이 특정한 지역에 거기서만 뭔가 좀 더 특화돼서 인공지능 그런 머신 그런 네. 알고리즘을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장점은 결국에는 쓰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네. 말을 더 잘 알아듣고 사진도 더 잘 나오고 굉장히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적합한 굉장히 좋은 사용자 경험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학제적으로 저는 법 제도를 이제 차원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산업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안착시키려다 보니까요. 정말 모든 법을 들었다 놔야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내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동안에 네. 우리는 법에서는 대전제 조건이 창작 활동은 인간에게만 국한됐다라는 대전제 아래 법이 모든 게 기술되어 있었었는데 네.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창작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 또는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와 네. 그렇지 않은 회사 간에 불공정 거래라든가 독과점 관련한 이슈가 생기겠더라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저희들 단에는 왜 저희 학회 저희 홍보하려고 온 건 아니지만 저희가 처음 학회 만들 때 뭐 부장 판사님들 저희 같은 뭐 교수들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지금 우리가 변경해 놓지 않으면 그 다음 스테이지에 전개될 중요한 인더스트리 하나를 우리가 담을 그릇이 없으면 비즈니스 안 일어나거든요. 그쵸. 그런데 저희가 그때 굉장히 걱정했던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거 가만히 봤더니 빅테크 기업들 또는 많은 데이터들을 지금 자동적으로 맞습니다. 축적하고 있는 기업들이 AI 산업에서는 저절로 두각을 나타나게 되어 있던데요. 그건 맞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도 이런 빅테크들이 이미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들의 그런 뭔가 주도력, 장악력 이런 것들은 점점 강해질 거다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를 장악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글, 네. 유튜브. 네. 유튜브는 정말 전 세계 약간 중국은 조금 뭔가 그게 있지만 네. 중국을 제외한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영상과 소리 이런 데이터를 거의 그냥 공짜로 올려주잖아요. 구글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데이터가 그냥 무료로 막 들어오고 그렇죠. 있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 어떤 구글의 어떤 분이 이렇게 강의하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구글 같은 경우 구글의 인공지능은 그냥 사람이 입모양만 봐도 네. 어느 나라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대요. 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구글의 AI는 우리가 이제 그냥 쉽게 쓰고 있는 그런 유튜브 영상 올리는 거 그런 거를 통해서 엄청나게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럴 거를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맞아요.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애플은 뭐 스마트폰 통해서 뭐 음성 그리고 사진 찍는 거 이런 물론 이제 거기다 이제 개인 정보 이런 거 이제 어느 정도 그 뭔가 막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네. 또 거기서 이제 예스 누를 수 있잖아. 내가 그 애플에 정보 보내 주겠다. 만약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와치를 같은 걸 통해서 네. 심박수 이런 것도 위치 정보 굉장히 많은 그런 개인 정보들이 애플의 인공지능을 트레이닝 시키는데 사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굉장히 뭐 방대한 그런 데이터를 굉장히 잘 구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이제 뭐 그 많은 인재들이 이쪽에 가서 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분들이 거기서 열심히 프로그래밍 하게 되면 빅테크들의 그런 주도권 굉장히 뭐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조금 더 네. 그래도 뭔가 좀 그러니까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유니크한 기업들을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 이 유니크하다란 말은 그 회사가 접근 가능한 데이터가 빅테크 기업들이 쉽게 얻을 수 없는 굉장히 유니크한 데이터다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기업 중에 하이테크 비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CCTV 회사입니다. 어. CCTV 영상? 영상이라고 하면 유튜브가 훨씬 많은데 저게 뭐가 유니크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이 CCTV를 잘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달려있는 CCTV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거는 이 CCTV는 지금 편의점 뭐 이렇게 입구를 계속 관찰하고 있거나 아니면 편의점의 그 매대, 과자들 이렇게 막 진열되어 있는 그런 데를 계속 관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 중에 어떤 편의점에서 하루 종일 입구만 보고 있는 그런 영상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런 하이크 비전 같은 경우는 편의점을 만약에 그 CCTV가 있다고 하면 들어오는 사람, 얘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걸 다 분석할 수 있고, 얘가 이렇게 사람이 들어오면 뭐 어디 가서 뭘 사는지, 얘가 지금 물건을 집어서 그냥 나갔는지 아니면 계산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계속 보고 있으면서 그런 거를 자기들이 AI를 트레이닝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기업들을 잘 보면 빅테크 기업들이 뭐랄까 굉장히 많은 쫙 깔아놓은 디바이스나 아니면 뭔가의 그런 플랫폼을 사용해서 플랫폼의 힘을 빌어서 수집하기 어려운 데이터들을, 이런 유니크한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기업들은 뭔가 빅테크들의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굉장히 살아날 수 있고, 오히려 이런 기업들과 빅테크 기업들이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AI가, 인공지능이 강해지려고 하면, 강해지려면 데이터가 많다고 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다른 영역의 데이터와 잘 융합을 해야 그게 인공지능이 더 강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데이터 융합된다는 거는 정말 쉽게 생각하면 얼굴이요. 네네. 만약에 눈과 코, 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 전체 얼굴이 아니라 뭔가 그냥 눈, 그리고 코, 입, 이게 따로따로 있다라고 보면 이거는 뭔가 좀 눈인 건 알겠는데 누구 눈인지 이거 얼굴로 봐서 이게 사람을 인식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영역에 간의 데이터긴 하지만 이게 구조화되어 있어야 돼요. 또 그러니까 눈과 코, 입 간의 이 서로 이 위치, 그런 것들이, 상대적인 위치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데이터가 구조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 그 안면 인식이나 이런 AI를 트레이닝 시킬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다른 영역 간의 그런 데이터들이 잘 구조화돼서 그거를 머신러닝에 사용했을 때 그 인공지능이 굉장히 막강해집니다. 그래서 하이크비전 같은 회사들은 오히려 빅테크들이 수집하기 굉장히 어려운 유니크한 데이터를 잘 구축하고 있고, 그것도 잘 구조화돼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빅테크들이 오히려 경쟁 상대라기보다는 협력해야 되는 그런 상대가 되겠죠. 팀장님 말씀 듣고 났더니 제가 한 가지 가졌던 의문이 풀렸어요. 저희 학회 활동하고 계신 분 중에서 홍정민 변호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변호사이자 경제학 박사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멀쩡한 회사도 잘 다니시다가, 그러니까 본인이 변호사 업을 하시다가 인공지능 관련한 회사도 차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했더니 무슨 인공지능인데 했더니 딱 지금 팀장님이 권고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네요. 그분이 모으는 건 뭐냐면 그 파산한 분들이 요즘 많은데 파산 관련한 신청할 때 그 서류가 굉장히 복잡다단한가 봐요. 그거를 인공지능 솔루션을 통해서 저절로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는 그거를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그건 그래서 변호사 그 어떤 수수료보다 많이 받으실 겁니까, 안 받으실 겁니까 했더니 자기는 그 파산 관련한 DB를 모으려고 그걸 공짜로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굉장히 유니크한 어떤 데이터를 맞는 거죠. 그럼요. 예. 근데 뭐 모르겠어요. 이럴 줄 알아서 투자하는 건데. 혼자 그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지 모르죠.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리던 기업은 아닌데 중국의 그 아이플라이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중국의 실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러니까 중국의 그 음성 인식 그 AI를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약간 좀 유니크한 점이 이 회사가 그 법률 관련된 쪽에 강해요. 왜냐하면 저 중국말 못하지만 또 중국어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 뭐죠? 법원에서 판사님이 막 읽으면 이렇게 막 뭐 검사나 이렇게 변호사들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들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음성 인식 그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데서 많이 썼거든요. 많이 쓰다 보면 법률 용어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유튜브나 아니면 이렇게 통화할 때 법률 용어 잘 안 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빅테크들이 일반적으로 뭔가 스마트폰이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에는 그런 고급진 아니면 이제 유니크한 그런 음성 데이터가 들어가 있진 못해요. 근데 반면에 그런 쪽에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인공지능을 트레이닝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한 회사다. 그런 인공지능 기능들은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게 되겠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목해야 될 또 다른 기업들 좀 추천해 주실 거 있을까요?
근데 일단 하이큐 퓨처부터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기업을 두 개밖에 준비를 안 해가지고 물론 이제 인공지능이라 그쪽에서 하이큐 퓨처 아까 그 CCTV 회사예요. 네. 옛날에는 그냥 CCTV 그냥 카메라 아니면 그 카메라를 뭔가 컨트롤하기 위한 그 백엔드에 있는 유닛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장사하던 그런 회사인데 요즘은 이 회사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자기들은 그냥 아 우리는 단순한 감시 회사 아니다. 우리는 스마트 서베일런스 회사다. 예. 왜냐면 왜 이게 스마트하냐면 이게 CCTV가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다 예. 추적을 해요. 예. 얘가 지금 뭐 저기 가서 뭘 집었는지 말았는지 집었다 다시 내려놨는지 물건을 계산하고 나갔는지 아닌지 옛날에 CCTV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누가 뭐 훔쳐갔어요. 사후적으로 지금 얘 잡아와가지고 너 훔쳤지. 뭔가 약간 사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네. 그런 기록을 남기는 그런 단순한 기능이었는데 이제 얘 하이크 비전이 만드는 그런 지능형 감시 시스템은 뭔가 굉장히 프로액티브한 거죠. 지가 알아서 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 요즘 뭐 인건비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사람이 계속 지켜보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CCTV 하나 달아놓으면 예. 얘가 지금 뭐 다 와가지고 다 하고 또 심지어 저기 어떤 그 선반에 물건이 다 떨어져 다 팔렸어요. 네. 그럼 와요. 여기 지금 물건 다 팔렸으니까 여기 물건 재고 채워놓으라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스마트한 그런 게 되고 뭐 또 이제 공장이다. 공장 계속 보고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공장이 만약에 뻥 터졌다. 네.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제 CCTV 까보잖아요. 네. 왜 터졌지? 근데 지금은 얘네들 CCTV는 보면서 이게 지금 뭔가 좀 어디서 막 새는 것 같아. 그런 걸 다 이상 감지까지도 그렇죠. 그래서 뭔가 CCTV가 그냥 옛날처럼 그냥 멀뚱멀뚱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생각을 하는 인공지능이 사용된 네. 뭔가 이 스마트 CCTV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뭔가 매출이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뭔가 그런 쪽에 쓰이는 카메라라고 하면 네. 일단 좀 해상도도 좀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뭔가 업그레이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처리하기 위한 그 백엔드에 있는 그런 컨트롤 유닛 이것도 이게 그냥 컴퓨터거든요. 예. 그런 거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크 비전 또 그 안면 인식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중국에서요. 네. 약간 중국은 좀 뭔가 그 프라이버시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좀 느슨하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안면 인식 이런 기술도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하이크 비전 추천해볼만 하고요. 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그 부담이 없습니다. 네. 또 하나 말씀드릴 만한 기업은 네브인포라고 이것도 중국 회사예요. 네. 고정밀 3D 지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도라고 하면은 뭐 구글 맵이나 네이버 맵 이미 뭐 빅테크가 꽉 잡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 회사가 수집하고 있는 그 맵은 그냥 자기들 차에다가 예. 이렇게 뭐 스마트 컬렉터라고 이렇게 머리 이들 뭐 큰 거 이렇게 해요. 예. 그거 해서 8개 방향으로 카메라를 쭉 찍으면서 다니고 뭐 라이다, 예. 레이저 그 뭐죠 초음파 센서 이런 거 다 동원돼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교차로 아니면 뭐 신호등의 위치, 주변의 건물, 뭐 나무의 모양, 차선 레인 그 차선 단위로 다 그런 정보를 이야. 3D로 수집을 합니다. 예. 인공위성으로 딱 내려다본 지도는 어찌 보면 그냥 평면이잖아요. 그렇죠, 2D죠. 그리고 예. 또 이제 만약에 교차로가 입체 교차로가 있으면 그 다리 밑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럼요. 인공위성에서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약간 좀 정밀성에서 좀 약간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에서 쓰이기에는 아직은 좀 충분치 못합니다. 그럼요. 근데 이런 네브인포 같은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그런 고정밀 3D 지도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시대로 넘어갈 때 이제 좀 필수적인 그런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그 ADAS라고 해서 관련된 매출도 계속 뭐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유럽계 자동차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자율주행을 개발하기 위해서 실제로 많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고정밀 3D 회사 중에서 알고 있는 건 히어라는 유럽 회사인데 그거랑 같은 건가요? 예,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정밀 3D 그 지도 만드는 그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마다 좀 대표 주자가 있는 건가 아니면 이건 나중에 산업이 어떻게 다시 통폐합이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 예. 이게 데이터를 모으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좀 시간과 노력과 엄청난 돈이 들겠죠. 그냥 차가 계속 돌아다니든 예. 그리고 또 이제 도로가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데 예. 또 공사하면 또 바뀌잖아요. 바뀌죠,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계속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네. 어떤 한 회사가 진짜 전 세계의 모든 도로를 내가 3D로 쫙 하겠다. 아,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로컬라이즈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뭐 유럽이면 뭐 유럽의 뭐 대표적인 회사, 미국이면 뭐 미국의 대표적인 회사, 중국이면 중국의 대표적인 회사 그런 회사들이 뭔가 아. 어느 정도 주도권 아까 좀 앞으로 돌아가면 네. 자기들만의 그런 유니크한 아. 로컬라이즈된 지역화된 데이터를 갖고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고정밀 3D 지도를 지금 모으려고 시도하는 회사 좀 있을까요? 아직은 없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저도 알지를 못해가지고 아직 듣질 못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런 AI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느 부분에 또 활용될 수 있을까요? 아 글쎄요. 뭐 일단 자율주행. 뭐 대표적이죠. 아, 자율주행 이미 너무 유명하죠. 아 그래도 네. 저도 뭐, 그거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나올지 그것만 있어도 제 삶이 크게 바뀔 것 같아서 한참 근데, 기다리는데. 예, 네, 그렇죠. 이제 네.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제 뭐 아 저 제가 뭐 담당하는 종목 아닌지 뭐 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제가 옛날에 그 할 때 한번 타봤거든요. 네. 이 정체되는 구간에서는 진짜 좋아요. 오, 왜냐면 그냥 이렇게 차간 간격 딱 정해놓으면 그렇죠, 제가 그렇죠. 그냥 따라간단 말이에요. 네. 뭐 좀 자도 되는 정도로. 아 이게 고속도로 막히면 뭐 저기 서해대교 한 막히면 2시간인데 얼마나 네. 힘들어요. 그때 그냥 뭐 좀 대충 한 눈 반은 감고 있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제 생각에 많이 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 풀 셀프 드라이빙 이런 거는 분명히 좀 뭐 규제나 아니면 기술 이런 것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아무튼 뭐 이미 이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많이 점점 와서 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 그 프로세서들 처리하는 그것들 그리고 5G 인프라 이런 것들도 점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AI가 발전하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거고요. 자율주행, 뭐 음성인식, 뭐 영상처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하이크비전 같은 회사들처럼 그러니까 아까 스마트 서베일런스 네. 이런 것들이 뭐 어찌 보면은 뭐 좀 뭔가 안 좋게 생각하면 좀 그러니까 일자리를 줄이는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 사회의 그런 효율성을 높여주는 쪽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뭔가 뭐 그런 매장이나 아니면 공장 생산성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쪽으로도 아마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이런 것들이 기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도 많은 시간을 AI 관련한 연구하는 데 쓰는데 자 오늘은 또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네. 그럼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또는 아니면 더 AI 또 분야에서 되게 치고 나가고 있는 중국 이런 AI에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려면 어떤 방법이 좀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뭐 하이크비전이나 뭐 네이브인포, 아이플라이트 이런 개별 기업 종목에도 투자하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개별 종목은 어쩔 수 없는 그 개별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보면 지금 말씀드린 세 종목 중에서 하이크비전 정도만 재무적인 것들, 건전성이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적정 수준, 비싸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하이크비전은 약간 개인 투자자분들도 직접 투자할 만한 주식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규모도 크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제가 좀 더 추천드리는 방법은 결국 네. ETF예요. 아, 전반적인? 네, 그럼요. 네. 뭐 이렇게 뭐 글로벌 X, 뭐 이렇게 로보틱스 AI 이런 네. ETF 같은 것들 보시면 거기 들어가 있는 구성 종목들에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약간 뭐 아까 좀 전에 저희 박강근 선임 매니저께서 말씀하셨던 뭐 일본에서 그 로봇 수주 올라갔던 네. 거 있잖아요. 이런 산업용 로봇 이런 네. 것들도 들어가 있는데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이제 AI가 접목되면 옛날에 로봇이 그냥 단순하게 이런 것만 했는데 네. 이제는 옆에 있는 로봇이랑 같이 소통도 하고 네. 굉장히 똑똑해지면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ETF에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AI 분야보다도 훨씬 세부적인 그 현실 경제의 변화를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투자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쩔레동화에도 한번 나와주세요. AI와 관련돼서 아, 그래요? 저희 네. 둘이 할 얘기도 또 많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초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권영배 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